속보. 킬러들의 쇼핑몰 김혜준. 액션 얼마나 힘들었길래. 첫날 하차 고민.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어제부터 예원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네, 첫 곡은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킬러들의 쇼핑몰 김혜준. 액션 얼마나 힘들었길래 첫날 하차 고민이었습니다. 네, 내일 공개되는 OTT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하고 현실적인 액션 씬으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밀리터리 액션, 총기 액션, 무에타이 등 액션 씬의 끝판왕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액션 씬이 멋있을수록 이제 배우분들은 또 엄청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또 여주인공이었던 김혜준 배우 역시 액션을 배우는 첫날 작품 하차를 고민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제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킬러들의 쇼핑몰의 주역 김혜준 배우가 온다길래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DJ와 게스트의 케미도 맞춰보고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명확히 결정해주는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로 함께해 볼 건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배우 김혜준 씨가 옵니다. 꺄! 저랑 같은 소속사이고요. 지금은 이제 옛날부터 SNL 크루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동생인데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의지를 많이 하는 동생입니다. 저희 둘의 찐친 케미를 뽐내면서 합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선택하기 힘든 사소한 고민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DJ로 진행하는 모습, 그리고 혜준 씨가 게스트로 활약하는 모습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참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478님, 어제 생방 보는데 예전에 예원 광희 영스한 게 생각났어요. 정말 잘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영스 DJ를 한 게 2011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 한 두 달간 했었네요. 와, 2011년이면 몇 년 전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7692님, 이 시간에 여자분 목소리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의 라디오 같네요. 예원님 진행톤도 좋고 센스도 좋으시네요. 너무 반가워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86님, 예원님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시는데 탁 대표님한테 보고하고 나오셨나요? 스페셜 DJ 한다고 했을 때 주위 반응은 어땠나요? 아, 제가 얘기는 아직 못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제 신규진 씨가 혼자 그만 잘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849님, 저 20대 후반인데 이제 사랑니가 나요. 찾아보니까 30대에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 나이에 발치할 생각하니까 싫어요. 네, 저도 마침 한 두 달 전에 사랑니 발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랑니가 또 나고 이제 빼고 하는 과정들이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싶습니다. 이몽몽님, 저희 집 강아지가 노견이 됐어요. 갓 태어났을 때도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뭔가 찡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이라도 사랑을 듬뿍 쏟아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상 예원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저랑 SNL 크루로 함께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 이후로 청룡영화상, MBC 연기대상, 백상예술대상, 각종 시상식 신인상을 수집한 상 콜렉터입니다. 미친 존재감을 뽐내며 영화판, 드라마판, OTT판을 뒤흔들고 있는 잘나가는 여배우 김혜원 배우를 김혜준 배우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준입니다. 아우,
제가 너무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아, 웃기다. 김혜준 배우. 아, 네.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색다르지 않아요? 그니까요. 이런 맨날 네. 집에서만 보고 이러다가. 그니까요. 집에서 보고 막 이러다가 네.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낯선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라디오에 꼭 나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그러니까 저희 불과 이런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한 말쯤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니가 꼭 라디오 DJ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잘하실 것 같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를 꼭 불러달라 했는데 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스페셜 DJ로 이렇게 맡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정말 진짜 DJ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맨날 나갈래요.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김혜준 배우는 제가 그 권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라디오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세요? 네, 이렇게 뭐 편하게 수다 떨듯이 하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맞아요. 조금 마음이 좀 더 편안하긴 하다. 맞아요, 맞아요. 또 특히 제가 해서 더 편안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잘한다. 아니, 김혜준 씨가 온다고 하니까요. 반응들이 어마어마한데요. CSJ 홀릭님이 와, 변신 킹덤 나온 배우님 아니세요? 김혜준 배우가 여기는 왜? 왜 오셨어요 진짜? 언니가 물론 워낙 이 프로그램 또 저기 팬이기도 하고 네. 언니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유, 현왕왕님이 게스트 퀄리티 미쳤다. 베텐의 여배우라니.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자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는 좀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도 종종 이렇게 얼굴을 좀 많이 비춰주세요. 얼마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불러주시면 네, 좋죠. 그렇죠. 아, 몰라. 혜준 씨가 좀 이렇게 작품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많이 모니터하고 그럴 테니까요. 왜요? 거짓말 같아요? 아니요. 진심 같아요. 아, 일단은 또 뱉은 청취자분들께 저와 또 어떤 인연인지 또 소개를 또 자세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저희 첫 만남이 뭐였죠? 저희가 아무래도 SNL 시즌 7 네. 때 이제 처음 만났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연을 맺어서 네. 제가 먼저 이제 있었던 회사 소속사에 언니가 이제 들어오게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는 한솥밥 먹는 식구가 되었고요. 그놈의 한솥밥. 배불러. 배불러. 아우, 누룽지까지 아주 싹싹 긁어먹고 있어요 지금. 아, 저희. 근데 이 얘기 좀 길어질 수 짧게 하자면 정말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SNL 시즌 7 때 회사도 네. 없고 그냥 학생 대학생 신분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진짜 언니가 저를 네. 어마무시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때 제가... 정말 와 진짜 너무 멋있는 언니고 연예인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의지가 되는 언니입니다. 알겠어요. 네. 제가 앞으로 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금해주세요. 입금 이따 해드릴 테니까 오늘 좋았습니다. 네네. 예. 아니 또 혜준 씨가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가 또 바로 내일 김혜준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제목이 킬러들의 쇼핑몰. 아, 그러니까요. 네, 제목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줄거리를.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디즈 땡에서 이제 공개되는 작품이고요. 네. 삼촌 부모를 다 여의고 삼촌 손에 자란 지안이가 네. 갑작스런 삼촌의 죽음 이후에 네. 삼촌이 킬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쇼핑몰의 정체를 알게 되고 네. 그 쇼핑몰의 고객들인 킬러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남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유, 이거 약간 달달 외웠어요? 요즘 홍보 좀 많이 하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도 저는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네. 작품 소개라는 게 이제 사실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럴 거면 직접 보면 된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 그렇죠. 직접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내일 네. 내일 당장. 네, 일단 뱉은 청취자분들은 일단 보는 걸로 약속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꼭 약속해 주세요. 네, 보고 이제 어떤지 후기 많이 나누는 걸로.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장르가 스타일리시 뉴 웨이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르죠?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뭐.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되게, 아, 근데 그런 거, 저도 사실 이런 장르를 처음, 저희 때문에 만든 장르인 것 같긴 한데. 아, 실제로 이 장르라고 딱 써 있어요? 이게? 이걸 이제, 저도 처음 들었어요. 홍보 때 처음 듣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저희 액션이 네. 지금까지 보던 액션이랑 좀 달라요. 어, 좀 그래요? 더 진짜 확실히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영하고 네. 되게 약간 클리셰적인 것보다는 좀 뭔가 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리시 뉴 웨이브 액션 장르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단어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장르 자체가. 네, 그래서 기대를 저버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내 자신을 보여드리며 아니 근데 작품을 위해서 무에타이 액션도 배우셨다고 하는데 네. 무에타이를 배우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아니의 주 무술이 이제 기본이 무에타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살짝 무에타이 도장도 다니면서 오 조금은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확실히 액션 스쿨에서도 무에타이를 많이 다루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무에타이 도장을 따로 다녔었고 그 무에타이는 그 기본이 그거더라고요. 일단 무술을 하는 사람도 아파. 공격을 하는 사람도 아파요? 하는 사람도 네. 내가 이만큼 아프고 이만큼을 돌려주는 약간 이런 액션인 오. 것 같더라고요. 무술이. 오 되게 신기한데요? 그래서 막 정강이 막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정강이에 대해 감각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강이로 차야 되거든요. 그런 때리면서도 아프구나. 뭐 그래서 난 덜 아프지만 너는 더 아플 거야 약간 이런 그래서 나도 좀 근데 저는 워낙 이제 해본 네. 적이 없다 보니까 네. 많이 이제 멍도 들고 아프기도 하면서 이제 배웠었죠. 여기 연습 첫날에 왜 그만두려고 하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아프셨나요? 아 첫날에는 무에타이를 배우지 않고 액션 스쿨을 다녔는데 네네. 기본 훈련 기본기부터 이제 했거든요. 기초 체력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걸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기초 체력 훈련 진짜 그것 때문에 배우들이 토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요? 웬만하면 다 가시면 다 토를 한 번쯤 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날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터져가지고 막 눈물 나면서 그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서는 극기 훈련 하면서는 아 이거 하차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다가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그런 제 자신도 포기를 했어요. 아 이건 내 운명이다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울면서 몸을 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아니 기초 체력이면 뭘 해요 보통? 일단 헤이 마을을 한 바퀴를 도는데 막 언덕도 있고 그게 한 런닝으로? 네 3-4km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그 언덕이 정말 죽음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또 막 이렇게 단련들을 해요. 쉴 때도 그 다음에 줄넘기를 막 5분씩 5세트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쉴 때도 1분 정도 쉬는데 앉아서 쉬면 안 돼요. 걸어다니면서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막 발차기 뭐 하고 구르기 계속 시키고 그럼 토하고 막 이렇게 우리 혜진씨 고생이 많았네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네. 그분들 보면서 참았죠. 아 나도 견뎌야 돼 이러면서. 이 기초 체력을 기간이 얼마 정도 했어요? 촬영 들어가기 한 4개월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네. 매일은 못 갔고 일주일에 네. 두세 번씩 이렇게 가면서.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좀 가기 싫었겠다. 뭔지 알죠? 그 너무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쵸? 그냥 나중에 그냥 포기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좀 체력이 좀 좋아진 게 좀 느껴져요? 그때 하면서 나 이것 때문에 체력이 더 안 좋아 너무 힘드니까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촬영을 들어가니까 아, 이 기본기를 다지지 않았으면 촬영이 되게 더 이게 딜레이가 많이 됐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에 되게 값지게 느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독 혜준 씨는 장르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뭐 특별히 고르는 건 아닌데 그런 장르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제가 또 끌려가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마다 되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좀 잘 어울린 것 같거든요. 매번 캐릭터마다 변신을 잘하잖아요. 아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내일 공개하는 그 킬러들의 쇼핑몰에서도 네. 혜준 씨의 모습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만관부. 네, 오늘도 김혜준 씨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우리 또 김혜준 배우, 스페셜 게스트 김혜준 배우와 함께 할 건데요.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혜준 씨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네,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예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네.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네.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저희 둘 앞으로도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나이스. 네. 우리 둘 의견이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치킨 쿠폰도 맞고 거기에 얹어서 저희 둘이 문화상품권까지 오! 겟하게 됩니다. 화이팅!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청취자 선물도 챙기고 저희 둘이 치킨 그리고 문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준 씨는 평소에 좀 결정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그래요? 네. 밥도 못 골라요. 저녁 메뉴 막 이런 것도. 메뉴도 못 골라요? 네. 아, 큰일 났네. 오늘 저도 결정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쵸, 저도 언니 아니까. 그쵸. 그럼 혜준 씨가 보기에 제가 심해요? 아니면은 이제 혜준 씨가 심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언니는 이렇게 결정하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정확하게 있어요. 아, 제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할까?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본인 의견을 잘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다가 뭐. 네. 저희 한번 맛보기로 몇 개 한번 맞춰보고 가볼까요? 네, 좋아요. 자, 둘 중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탁재훈의 압박 면접, 킬러들의 쇼핑몰. 하나, 둘, 셋. 킬러들의 쇼핑몰. 잠깐만. 왜 우리 눈 마주쳤어? 잠깐만. 이게 제가 저도 그 킬러들의 쇼핑몰을 선택을 했지만 약간 서운하네. 아니야. 저는 네. 탁재훈의 압박면 언니를 생각해서 탁재훈의 압박면접 하려고 했는데 네. 언니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느꼈구나. 네, 해주시려는 게 느껴져서 그렇다면 언니의 그거를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야, 역시 혜준 배우는 눈치가 빨라요, 진짜. 맞아요. 눈치가 빨라서 제가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좋다.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연기는 바보 연기, 천재 연기. 하나, 둘, 셋. 천재 연기. 뭐야? 우리 둘이 이렇게 잘 맞았다고요? 웬일이야. 언니 실로폰 쳐주세요. 그럼요. 알았습니다. 실로폰 일단 지금 맛보기라서. 오케이. 대박이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딱 한 명의 콘서트를 가야 한다면 주얼리 콘서트 대 샤이니 콘서트. 하나 둘, 셋. 주얼리 콘서트. 이거 저 맨날 하잖아요, 언니한테. 뺏기러. 여러분들, 저 뺏기러블 하는 사람은요, 저랑 진짜 찐친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저의 찐친이다. 네, 이게 저의 그 놀림 포인트입니다. 네, 뭐 저의 이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네. 고마워요. 앞으로도 머리 많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럼요. 뺏기러. 아시죠? 자, 그러면은 네. 과연? 네,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네. 네. 저희가 한번 질문 하나 한번 해보고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21님.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몇 달 뒤에 끝나는데요. 회사 근처 새 집을 알아볼지 아니면 계약 연장을 할지 고민되네요. 회사 근처 새 집은 신축이라 좀 비싸기도 하고 지금 집이 더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저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사한다 vs 안 한다. 잠깐만. 이사한다 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한다. 한다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우리 또 잘 맞네요. 그러게요. 지금 혼자 사세요? 네, 저도 자취하고 있어요. 독립했죠. 네. 그래요? 네. 어때요, 혼자 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네. 네, 저는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 혼자 사는 거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편하죠. 네. 편해요. 네. 근데 왜 이사한다라고 이제 또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가. 네. 네.
아, 출근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게 조금 네, 걸렸다. 네, 저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네. 저희 잠시 아, 네, 저희 잠시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원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눈빛이 살아있는 미친 연기력의 배우 김혜준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한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를 꽉꽉 아, 막 담고 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죠? 네. 아유,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계속해서 사연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아,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박영우 씨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헬스장 가기 귀찮아서 집에서 운동하려고 하는데요. 실내 사이클을 살지 러닝머신을 살지 고민됩니다. 전 1층 살아서 층간소음 걱정은 없어요. 돈 제대로 써서 러닝머신을 살까요? 아님 크기도 적당하고 무난한 실내 사이클을 살까요? 아, 러닝머신 대 사이클. 자, 하나, 둘, 셋. 사이클! 러닝머신! 곤란하네요. 왜 러닝머신을 고르셨죠? 저는 그 러닝을 좋아해요. 아, 그럼 밖에서 달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러닝머신을 되게 잘 탔었어가지고. 어, 그래요? 그 헬스장 가서 할 때도. 네. 헬스장 가서. 사이클은 저는 잘 너무 제 기준인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네, 사이클은 저는 힘들어서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집에 혹시 운동기구 뭐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 아령? 아령. 딩동댕동. 그치, 역시 운동은 아령이지. 아령으로,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뭐 받쳐놓을 때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문 안 밀리게. 아, 문 안 밀리게. 그것도 나쁘지 않죠. 뭐 그런 거. 네, 그 이번 건 저희가 또 아쉽게. 네. 아, 땡이네요. 땡이네요. 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691님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아직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치웠어요. 대형 트리라 집에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버리거나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거실에 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침대니까 버리는 게 나을까요? 장식으로 놔둘까요? 자, 트리 버린다 vs 만다. 하나, 둘, 셋. 버린다! 네! 안 돼, 안 돼. 아, 나도, 아, 근데, 버려야지. 하지만, 대형 트리면 비쌀 테고, 네. 내년에, 그러면은 또 다른 크리스마스 돌아올 때 후회할걸요? 아, 그거 버리지 말걸, 이렇게요? 어, 아, 버리지 말걸. 어, 그럼 혜준 씨는 뭔가 그렇게 계절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트리라든지 그쵸,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럼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바깥에 이제 빛에 두진 않고 네. 이렇게 숨겨놓는 편이죠. 아, 숨겨놔요? 네.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려요. 아,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어... 이게 안 버리니까 계속 맞아, 쌓이더라고요. 쌓여요, 맞아. 한번 그래서 차라리 맞아.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그때 가면 또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몰라요 또 이게 그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트리면 버렸는데 대형 트리라서 못 버리겠어요. 아, 대형이 조금 신경이 쓰였구나. 네. 아이 참. 그럼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뭘 하셨어요? 저는 진짜 할 게 없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네. 가족들이랑? 네. 최고의 크리스마스네요. 친구들이랑 이제 파티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들도 다 떠나가가지고 뭘 또 나왔어? 아, 다 이제 막 남자친구가 생기고 아, 막 이러니까 맞아요. 또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맞아요. 올해는 가족들과 네. 네, 오순도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저도 외롭단 말이에요. 아, 언니 집에 놀러 갈 걸. 그러니까요. 아차 싶었죠. 네, 네. 근데 우울했을 걸요. 아, 둘 다 우울해가지고. 네, 둘 다 우리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뭐야 이게 이랬을 걸요, 그렇죠. 아야, 그럼 지금 월인 철강님이 두 분 치킨도 힘들겠는데요?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번 치킨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9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일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요.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냥 주위에 배달 시켜서 뭐 쉴까요? 아님 진짜 간만에 휴일인데 춘천 가서 제대로 닭갈비도 먹고 놀고 올까요?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간다? 만다? 참고로 전 서울 삽니다. 자, 아. 하나, 둘, 셋! 간다! 우와! 나 근데 솔직히 언니 간다 할 줄 알았어. 되게 안 맞네. 오늘 저희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네. 낭만이 있어요. 아, 저요? 제가 본 언니는 네. F 감성. F 감성으로 그리고 낭만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인 걸 할 때가 있어요. 아, 굳이. 맞아요. 혜준 씨가 안 간 만다였고 제가 간다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가면 아, 뭔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쓱 지나가 버리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네. 언니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아, 제가 이렇게 같이 뭔가... 가자고 해줄 그런 친구. 어디 가자 이렇게 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오, 그러면 혜준 씨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그냥 말자. 네, 저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고 네. 집에서 잘 나가고 싶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데. 그래요? 예. 네. 근데 닭갈비가 먹고 싶었잖아요. 그럼 네. 이 닭갈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요즘 배달 잘 되니까 배달로 집에서. 근데 뭔가 찐이 아닌데? 약간 느낌도 안 살고? 근데 이제 휴일이잖아요. 오랜만에 쉬는 날. 아, 오랜만에 쉬어야 돼. 아, 쉬어야 돼요? 오랜만에 쉬는 날 쉬어야 돼요, 전 집에서. 아, 하긴.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만다 쪽이 맞긴 한데.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순간순간의 판단으로 저희가 그쵸, 얘기를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이번에도 안 맞았던 걸로. 아, 다음에는 네. 네. 다음 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신영재님. 아, 또 제가? 네. 네, 오늘 혜주 씨 말 많이 하셔야 아, 되니까요. 강원도 정선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족여행인데 기차로 다녀올까요? 당일치기 여행에 운전하는 게 오히려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돼요. 그래도 편하게 차로 다녀올까요? 두 분 여행 갈 때 주로 어떻게 가세요? 기차 대 승용차. 자, 하나, 둘, 셋. 승용차! 드디어! 드디어 하나 맞았다. 드디어. 왜 승용차를 선택하셨죠? 저는 네. 제가 필요한 짐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승용차가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걸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평소에 이제 짐을 좀 많이 챙겨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막 완전 미니백 이건 안 되고 네. 항상 짐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보부상처럼. 나 뭐 중보부상? 완전 보부상. 아, 또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적당히. 네. 아, 운전하세요 혹시? 네, 제가 작년부터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승용차를 고른 것도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저도 그거를 좀 알고 있어가지고 아. 요즘 한창 그 운전하는 그 맛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저희 집에도 놀러 왔었잖아요. 차 끌고. 맞아요, 맞아요. 아, 굉장히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운전 시작했을 때 언니한테 네. 연락해서 언니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릴 테니까 우울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그때 아니 힘들까봐.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그랬죠. 맞아요. 오늘 어떻게 오늘 끝나고 고고? 아 이봐 이봐. 또 막상 이렇게 또 하자 그러면 또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뭐 아까 뭐 저처럼 저 오늘 차를 안 가져왔어요. 저 오늘 차를 안 가져왔어요. 저 같은 친구가 필요한 애 만에 하더니만 본인의 이제 그런 싫고 좋음은 아, 확실하게 표현하는 혜준입니다. 예. 전 그래서 혜준이를 좋아해요. 언니도 승용차 봤죠? 네네, 네. 저도. 언니가 언니가 저 드라이브 많이 시켜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차 있으면 사실 이렇게 좀 편하죠. 편하기도 네. 하고 언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뭔가 마음의 여유를 좀 주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933님. 친구가 매년 신년 사주나 점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네. 제가 은근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타입이라 안 좋은 말 들으면 계속 신경 쓸 것 같아서 고민돼요. 이런 저 사주 볼까요 말까요? 몇 년째 친구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네요. 자, 사주 본다, 만다. 하나, 둘, 셋. 본다! 봐야죠. 봐야죠. 아니, 봐야죠. 신년 사주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계속 거절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번 신년 사주나 이런 타로 운세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네. 벌써? 네. 언제 보셨어요? 연말인가 연초에 봤었어요. 그래요? 어때요? 네.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 이미 표정에서부터가 좋게 나왔네. 아니 제가 예전부터 사주를 보면 예를 들어 확률적으로 열 군데를 보면 열 군데 다 얘기하는 게 서른 살부터 일이 잘 풀린대요. 제가 딱 올해 서른 살이 됐거든요. 어머 이제 시작이에요? 네, 2024년도부터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한 더 아니, 이제 잘 된다고. 지금도 잘 됐는데 뭐 여기서 얼마나 더 잘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욕심이 많으시네. 더 열심히 하려고 이제 약간 네, 원동력. 아, 원동력.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약간. 아, 어, 그래도 좋게 나왔나 보다. 네. 그래도 서른 살부터 잘 되는 거면 아직 지금 음력으로 치면 아직 2024년이 안 된 거잖아요. 아, 됐다고 쳐주세요. 내일 공개된다고. 아, 맞네. 아, 취소. 에이, 퇴퇴퇴. 에이, 취소. 감사합니다. 맞네요. 됐어. 음력 따윈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양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네. 오늘을 살아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주를 보면 또 약간 신경 써야 될 게 안 좋게 나올 때가 또 문제잖아요. 어,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들었어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께 사주는 일기예보 네. 같은 거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일기예보 같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날씨 일기예보를 보면 네. 비가 올 거래요. 그럼 우산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어, 그렇죠. 마치 그렇죠. 제가 어, 올해부터 잘 풀린다라고 하면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렇다면 나 열심히 해야지 하면 전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뭐 그렇게 저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럴 때 문서운을 조심해라. 그러면은 정말 뭔가 체크를 하면 되고. 저는 항상 그렇게 뭐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 나왔으면 대비를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한다던가. 마음의 준비를. 그랬을 때 그렇게 타격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없 이렇게 무난히 지나가면 아 내가 조심해서 지나갔구나 이렇게 다행 안심을 할 수도 있고. 아우 긍정적이어라.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이제 네.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들은. 맞아요. 그냥 네. 대비하고 이렇게 맞아요, 딱 맞아요. 넘어가면 된다. 조심만 하면 되지. 맞아요. 이제 네. 앞으로 잘 될 우리 혜준 배우님의 앞으로를 기대해 봅니다. 네. 구자영님의 사연 한번 또 볼게요. 네. 절친인 친구랑 여행 갔다가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가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갈지 말지 고민됩니다. 제 돈은 하나도 안 드리고 공짜로 갈 수 있는데 혹시 또 싸울까봐 걱정돼요. 이 친구랑 여행 갈까요 말까요? 간다 만다. 하나 둘 셋 간다. 오. 예. 예. 어, 저희 지금 잘 맞나 봐요. 어, 이제 점점 또 어. 이제 맞아 가고 있어요. 어, 왜 간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셨죠? 어, 뭐 그때 여행은 그때 여행이고 이번 여행은 또 즐거울 수도 있으니까. 아, 역시 쿨해. 어.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왜냐면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한 거면 이미 네. 제가 봤을 때는 관계 회복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 여행에는 서로 예민했던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역시 명쾌하네. 야, 아주 혜준 씨 오늘 잘 나오셨네. 여기 영원희 님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공짜는 무조건 간다. 그치. 이것도, 아, 이것도 약간 있었죠. 약간 없잖아 있었죠. 이건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는 거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쵸, 그쵸. 박준영 님이 공짜면 네가 져줘야지. 그치. 이것도 맞고. 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참을 한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 아, 그치. 명분이 생기죠.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즐겁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합니다. 어, 저희가 여행을 같이 가본 적은 없네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한번. 한번. 대판 싸우는 거 아니면은 뭐. 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언니.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싸울 일은 없는데. 네. 언제 한번 저희의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볼까요? 네, 추진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또 초보 운전님.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하나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전 이런 경우에도 분량이 아니면 귀찮아서 따로 반품 안 하고 그냥 입는 편인데 친구는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면 무조건 반품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하세요? 한다 안 한다. 아, 죄송해요. 사고 보니 마음에 안 드는 옷 반품 한다 안 한다. 어,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어. 왜 빵빠래? 자, 오, 저희가 다섯 개 맞아서 청취자 선물을 드리겠다 합니다. 이게 사실 목표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 너무 좋다. 치킨까지는 일곱 개라서 이제 두 개 더 맞추면 되는데요. 아, 저희 더 열심히 앞으로 해볼까요? 조금 남았으니까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옷을 반품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뭐. 네. 반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잘 안 입게 돼요, 또 그런 거 반품을 안 하면. 그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반품비를 잃고 네. 나머지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아예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네. 네, 다음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파리님. 친구 네. 아, 어, 네. 어, 하세요, 하세요. 아, 네네. 네. 친구 네 명이서 모임을 하는데 자꾸 딱 한 명이 시간이 안 된대요. 시간이 안 맞아서 6개월째 모임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냥 이 친구 빼고 만나도 될까요? 모임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서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 봐 좀 고민되네요. 이번 달 모임 할까요, 말까요? 아,
자, 모임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한다. 오. 맞습니다. 오. 그쵸,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 한 분이 어떻게든 좀 시간을 맞추면 좋을 텐데 이게 6개월째 모임을 못하고 있다는 그쵸? 거는 전 그것도 그렇고 뭐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야, 이번엔 못 와서 그래도 오늘 없이 우리끼리 놀게 해도 서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왔을 때 또 즐겁게 놀면 되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제가 봤을 때 오래 갈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쵸? 정답이에요. 어. 꼭 그 사람이 안 나왔다고 그 모임 자체를 안 하는 건 맞아, 맞아요. 이게 점점 이제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쿨하게 그냥 우리끼리 놀면서 놀고 다음에 오면 되지. 이렇게. 혹시 혜준 씨 성이 쿨이에요? 네, 쿨. 쿨 혜준 씨 맞죠? 아우, 너무 쿨한데요? 좋다. 네, 다음 또 사연 가보겠습니다. 2753님. 아, 네. 치킨 쿠폰을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9개 모았는데요. 10개 모으면 치킨 한 마리 공짜고요. 20개 모으면 치킨에 피자까지 준대요. 10개도 어렵게 모았는데 그냥 이번에 치킨 먹고 끝낼까요? 아님 진득히 더 기다리고 20개 모아서 치킨에 피자까지 먹을까요? 자, 10개 대 20개. 하나, 둘, 셋. 20개! 아, 기대했네. 아, 치킨 먹을 거 기대했는데. 어, 왜 10개라고 선택을 하셨죠? 혜준 씨가 10개, 제가 20개라고 네. 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요. 아, 성격이 급해서. 언니는 진득 가나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아, 20개. 아니 근데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치킨에 피자까지 준다고 하니까. 근데 10개도 어렵게 모았대잖아요. 근데 어렵게 모은 걸 한 번 더 해야 돼. 네. 조금만이 아니야. 네. 저한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치우고 에이, 또 이렇게 하는 게 네, 낫다. 그리고 저는 뭐 어차피 혼자 사니까 치킨에 피자까지 먹 다 못 먹어요. 아, 그래서 저만 약간 돼지가 됐네요. 치킨에 피자까지 욕심내는 아, 예. 욕심쟁이. 네. 귀엽네요. 아, 네. 그러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맞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아쉽네. 네, 다음 것도 바로 가볼까요? 네, 동길주님. 네, 헬스장에 아이유 닮은 분이 계세요. 네. 항상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두고 러닝머신을 타시더라고요. 그분 듣는 음악이 뭔지 궁금한데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흑심을 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말까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자, 물어본다 대 안 물어본다. 자, 하나, 둘, 셋. 물어본다. 아니 나는 이 질문부터가 네. 자, 일단 혜준 씨가 물어본다고요. 제가 안 물어본답니다. 근데 저도 혜준 씨처럼 질문부터가 네. 라는 말을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은 필요 없는 문장이었어요. 만약에 음악이 진짜 궁금했던 거라면 아, 정말 음악이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이 궁금했던 건 어떤 분이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데 그게 궁금해라고 하지 아이유 닮은 분이 계시는데 네. 듣는 음악이 궁금해요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좀 보고 그냥 정답은 딱 이거예요. 헬스장에 아이유 닮은 분이 계시는데 물어볼까요 말까요?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냥 말을 걸까요? 맞아요. 말까요? 말을 걸까요? 말까요? 근데 이게 흑심을 품었다고 오해받으니까 물어보지 말까요? 이것도 그냥 본인 약간 소개를 하는 듯한 느낌? 아, 너무 웃기다. 이 사연자분도 흑심을 품은 것 같은데 라는 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어, 재밌었어요, 이거. 그렇죠. 왜 안 물어보세요? 흑심을 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너무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걸.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안 물어본다로 제가 이제 택했습니다. 아, 여기 웃기네요. 루트레인 님이 역시 배우의 대본 분석 완벽하다. 아, 역시 언니도 딱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줄이는 그 센스가 네. 아유, 딱 이제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저희가 한 문제를 더 맞춰야 이제 또 치킨 쿠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네, 마지막 문제를 제발 네. 이걸 맞추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321님 네. 회사 동료 셋이서 카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남자분이신데 제가 조수석, 뒷자리 중 어디에 앉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남성분 두 분이 나란히 앞자리에 앉는 게 편하실 것 같기도 한데 뒷자리는 상석인 것 같아서 먼저 고르기가 좀 민망해요. 두 분은 어디 앉으시겠어요? 아, 자,
하나, 둘, 셋. 조수석. 오. 와, 치킨. 와. 나이스. 쿠폰 10장 안 모아도 돼요. 아, 그러네. 안 모아도 되네요. 어, 왜 조수석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뒷자리가 상석인 것 같아서 먼저 고르기가 민망해서. 아, 그쵸. 그냥 일단 앉고 만약에 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둘 다 좀 비슷한 느낌으로 고른 것 같은데 조수석을 고른 이유가 뒷자리가 상석인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고르기가 민망해요라고 하셨으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네. 조수석에 앉으시는 게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그 민망함을 분명 그 상대도 아실 거예요. 그치? 아, 그렇죠. 맞아요. 그치. 저희는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배려심이 조금 깊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배려 깊은 혜준 배우. 배려 깊은 네. 그럼 저희 배려 있게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스코어를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7개 맞았고요. 5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선물 7분께 드리고 저희 둘이 또 치킨 쿠폰도 타게 됐습니다. 이야! 각자 주시는 거겠죠? 설마 하나 에이 그 정도 그냥 각자 주신대요. 예, 예. 아유 설마 깜짝 놀랐네. 네 선물 받을 분들 이제 7분 뽑았습니다. 자 5087님 1641님 7525님 1693님 0880님 4435님 양윤성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준 배우와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뭐 도움이 되고 말고 어딨어요. 아 그런가요? 정말 해준 배우님이 열심히 한다 했는데 것만으로도. 네. 네 너무 좋죠. 또 내일 또 이제 킬러들의 쇼핑몰 또 이제 오픈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청취자분들께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 갑자기 네. 홍보로 오늘 나온 소감이랑 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예원 언니랑 같이 라디오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꿈만 같고 이렇게 네 배송 이 텐에 놀러 올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 내일 킬러들의 쇼핑몰 디즈 땡에서 이제 오픈되는데. 정말 정말 열심히 찍었고 피땀 눈물 흘려서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배디 있을 때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혜준씨 조심히 가시고요. 네. 네 그럼 우리 혜준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끝곡이 참 주얼리의 뺏기럭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